아, 솔직히 소설이스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재밌게 플레이할 건데 다음날 버서커로 후닥거리고 있어도 접은 게 아니라 잠시 여행을 떠나보냈다. 로팡섬이라는 좋은 관광지에 여행을 떠나보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이 쓰지만 슈샤이어다운 느낌이 풍기는 약간 전투마법사로 컨셉을 정했어요. 아, 소설임쓰 이거 어떻게 힘법사 지금 제가 커마를 힘... 근데 이런 기본 커마가 있긴 하네. 약간 좀 다크엘프 힘법사로 갑니다. 코스염이 가능하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계속 보니까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 토끼가 본체인 컨셉으로 갈까? 토끼 엠비스카의 영혼이 아니라 토끼의 영혼으로 게임하는 싶은 컴마 컨셉은 뭐냐면 소설이스인데 막 귀족 실린 뭐 이런 거 아니라 슈샤이어에서 강하게 큰 실린 슈샤이어 출신 실린이에요. 실린인데 실수로 이제 그 엄마가 잃어버려가지고 슈샤이어에서 자란 실린이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예, 그 컴마는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컨셉을 중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턱은 일단 제일 커야 돼. 슈샤이어에서 컸으면은 그 슈샤이어 모험에서 보면은 얼음나비 유충을 먹고 나무를 씹고 막 그렇게 이제 좀 자라와요. 그러니까 턱이 좀 튼튼해 얘네는. 왜 대머리가 없는 거야 이거. 뭐야 선택권을 전시협에서 이거. 당신을 주시할 것입니다. 전국 실린협회에서 주시를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좋은 거 있었네. 아우씨 귀에 뭐야 이거. 귀도 장식이 있네. 아니 슈샤이어는 그냥 아니 실리는 뭐 다람쥐기도 있고 나비기도 있고 이거 이걸로 갈까 그냥. 아니 됐어. 슈샤이어 느낌 나는 실리 완료. 아니면은 좀 모자라 보이게 콧물 컨셉으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커마 공유 가능하신가요? 아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디스코드에 연락 주십시오. 코피 컨셉도 가능하고. 아이 실린 자유도 커마 자유도 진짜 대박이다. 아니 씨. 아니 와 뭐야 음표는 뭐야. 저 내일 전국 실린협회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막 커마하고 다니면은 되게 뭐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일단 뭐 수염은 살리려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고인물들은 보통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RPG에서는. 주블리님이 빡쳤다고요? 봉체 색상은 조금 슈샤이어답게 파란색으로다가. 진짜 표정이 개얄밉네. 아유 일단 저장. 일단 요렇게 저장. 아우 스트레스 풀린다. 아유 아 평소에 실린 종족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맨날 귀족이고 막 그 엠비스카의 후계자고 뭐 슈샤이어의 노예니 뭐니 하면서 막 슈샤이어는 그 탈 것으로 써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실린 유저도 봤고 좀 평소에 좀 실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혹시 실린 커마 공유 받을 사람 있니? 겁나 약해 보여. 아이 탈락. 에스터 카다드 커마. 뭐야 이거. 아니 야! 아니 이거를 살렸네? 아씨 내꺼 약해보여. 아 눈을 어떻게 저렇게 했지? 좀 여유로워 보이는. 아니 여러분들 커마 팁들입니다. 눈썹을 내리면은 좀 가벼워 보이면서 진짜 좀 약해보여요. 근데 눈썹을 위로 올리면은 굉장히 표정이 여유로워져요. 니까지 깨 이러면서 막. 투톤은 뭐야? 이게 투톤인가? 아, 윌 스미스 아니야. 아니 씨. 이디아에서 봤었던 갤럭시 프라포치노? 아니 근데 그 캐릭터 선택 창에 그렇게 정상은 없어요. 제대로 만들면은 모르겠는데 소설이스 혼자만 이쁘면은 좀 이상하잖아. 얘가 디트예요. 맨날 모코코 쓰고 있어서 그렇지. 속은 아주 겁나 엄청나게 무서운 전사가 살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좀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창설임도 제가 커마 좀 만졌다가. 아니 뭐야 모코코 뭐야 이거. 그 뭐 자꾸 막 아줌마 같다고 해가지고 모코코 그냥 머리 쓰고 다니. 그래서 소설이스만 이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카단 커마 비스무리하게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삭제했다가 다시 일단 만들까? 뭐야 아니 아 이거 내가 이거 좀 몇 분 기다려야 되죠.
아, 뺏긴 거 아니야. 이거 몇 번 기다려야 돼. 아니, 씨, 솔직히. 아... 아니, 좀 가져와라. 아니, 야, 커만 바꾸려고 한 거다. 아니, 씨. 아니, 야, 10초 됐는데, 이거. 어, 됐다, 됐다. 아이, 고마워요. 아이고, 씨,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목소리가 갑자기 힘받네. 아, 이게 고인물 커마지. 겁나 약해 보여. 뭐야, 이거? 우와! 아니, 이거 진짜 아이디어 진짜 최고야! 이거 다람쥐 커마잖아요. 다람쥐 요미네. 그리고 다람쥐는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다람쥐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혹시 그 컨셉이 뭐죠? 고양이요? 자, 그럼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투표 1번, 이게 투표 2번. 자, 이게 투표 3번입니다. 소설이스인데 슈샤리스에서 태어난 소설이스 슈샤리스 커마입니다. 자, 댄스 추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의 슈샤리스의 댄스입니다. 일단 표정이 살아있고요. 전투적이에요. 다 때려 부수는 지팡이로 때려 부수는 스타일. 전투 마법사 슈샤리스. 무표정할 때는 주변의 신린들이 모두 긴장합니다. 첫 번째 투표 1번인 다람쥐 욤 커마입니다. 옷을 바꿔 입었을 때 굉장히 멋있고요. 좀 멀리서 보면 좀 무섭긴 하네요, 이게. 자, 그리고 3번이 이제 고양이 커마라고 하는데, 고양이 커마를 만드신 분은 고양이를 한 번도 못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투표 마감. 자, 다람쥐 욤 커마랑 슈샤리스가 46대 46으로 동점이야. 아니, 헷갈리게 하지 말라니까. 다람쥐 요미랑 슈샤리스 두 개 중에서 하나로 그걸 다시 갈게요. 잠깐만, 다람쥐 요미커마가 44명이라고요? 아, 그러면 슈샤리스로 할게요.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슈샤리스로 합니다. 투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쭙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람쥐 요미 더 좋으시구나. 아니, 선 넘는 게 아니라, 아, 나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슈샤리스로 할게요. 아,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서 투표를 해봤는데, 여론조사 결과, 다람쥐 요미 훨씬 더 이제 여론이 좋았다. 아, 이렇게만 할게요. 아, 얼마 전에 북부더니 남부까지? 채팅창 민심이 굉장히 안 좋네요.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다람쥐 요미로 가고 싶은데, 아니, 슈샤리스 내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근데 굳이 또 다람쥐 요미로 하고 싶냐? 슈샤리스가 낫죠,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투표할게요. 진짜 이거 솔직히 그 지금 시간이 좀 제가 방송 그 스트리밍 지연 시간을 생각 안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죠? 뭐 이런 조사 결과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결과 슈샤리스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소설리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